오늘 이제 개학, 개강 뭐 하시는 분들 되게 입학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되게 오늘 바쁜 하루를 보내시고 말방을 찾아주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와, 모두 모두 축하합니다. 네. 부들부들. 네, 어쨌든 네, 다시 이제 3월이 되고 네, 저 오늘 개학했어요. 네. 그쵸, 오늘 이제 개학하시고 개강하시고 이제 학교 가는 분이나 놀림당하는 기분 아닙니다. 네, 놀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새롭게 또 출발할 수 있는 느낌이니까요. 네네네, 좋은 학교 갔어요. 네, 좋은 학교 갔어요. 네, 새 학기부터 망했어. 예, 망해가면서 살아가기. 네, 좋은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네, 모든 게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네, 오늘 어떻게 네 보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새해에 뭔가 계획을 세우긴 하지만 또 3월에 또 새해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도 하고 또 뭔가 새 학기 계획을 다시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3월에 또 뭔가 시작하는 느낌으로 또 이렇게 새해에 뭔가 좀 작심삼일됐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일깨워서 또 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저도 올해 매일 4시에 운동하기로 했어요. 우와! 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개강 1교시 수업을 택하는 게 아니었어요. 후회된다. 1교시면은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뭐 9시, 10시 이때 아닌가요? 네, 여러분은 그 대학생이신 분들은 더 이상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버리세요. 여러분은 고등학생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학교에 가기 힘들어요. 네, 현명하게 수강 신청을 하셨기를 바라면서 네. 아, 지금 4시잖아요. 네, 4시에 그럼 운동하면서 지금 듣고 계신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새벽 4시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네. 아, 누워있군요. 네, 바람직하십니다. 그럼요. 뭐 누워있는 거, 쉬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담임별로. 네, 너무 담임별로. 이쁜 재영이 하루님. 네, 어떤 말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야, 대학생들에겐 차갑네요, 나라님. 대학생이신 분들은 더 이상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을 거라 희망을 버리세요. 여러분은 고등학생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학교에 가기 힘들어요. 네. 이제 다 크셨잖아요. 네. 이제 다 크셨죠. 하지만 체력은 그저 고등학생 때와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네, 말씀을 드리며 모두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네, 학교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양, 3월은 비가 많이 오다가 눈으로 바뀌면서 쌀쌀한 날씨였네요. 거기에는 안 왔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어제까지는 되게 비가 많이 왔었죠. 나라 어제 이제 3월 1일 쉬는 날이라서 이제 가족들이랑 네, 마트에 마트에 갔었습니다. 다 같이 오랜만에 이제 엄마랑 이제 그 어떤 마트 데이트를 하였는데요. 네, 나라가 좀 많이 들어주고 네,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좀 힘들었어요. 네, 무거웠습니다. 나라는 즐거운 회사 시간. 코트리님 이찬 오늘 감사합니다. 예, 나라는 즐거운 회사 시간. 즐거운 노동. 예. 사실 뭐 직장인 분들은 개학 개강이라는 것이 이제 없겠죠, 그죠? 네, 나라도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는지요, 그죠? 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좀 예, 그 또 일을 하시는 분들, 직장인 분들께서도 이제 3월이니까 조금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올해를 또 새롭게, 그죠? 계획을 세우시고 또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건강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되게 개학 개강하신 분들도 많고 근데 또 와 윈터 1523님과 함께하는 봄날방 라이브 늘 행복하게 큐 만 원이나 기부를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와 3월 첫 와 만 원 리후얼 리액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윈터 1523님? 예, 사랑해요. 와 감사합니다. 와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딱히 준비한 것이 없어서 순간 너무 당황했는데 네. 오늘 나라의 그 다음 주에는 그럴까요? 그럴까요? 저희 그 다음 주에 후원 리액션을 조금 만드는 시간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네요.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들어서 윈터님께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쭉쭉쭉쭉 그죠 돌림판이라도 해야 하나. 네. 감사합니다. 네. 와, 네, 대박이다, 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와,
나라 덕분에 굉장히 힘이 났습니다. 아까 날씨 얘기를 하다가 조금 이야기가 넘어왔는데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되게 비도 많이 오고 막 나라도 좀 축축해져가지고 집에 오고 그랬는데, 오늘도 사실은 나라가 스튜디오 오기 전까지는 날씨가 되게 꾸물꾸물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날씨가 되게 좋아져서 아까 막 저희 스튜디오 다 문 열고 막 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연남동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 나라님 혹시 구독자 애칭 있나요? 네! 하모니! 여러분이라고 부르자 그때 같이 정했죠? 와, 그걸 정한 게 벌써 1년 전이에요 여러분. 와, 시간 엄청. 그러고 보니까 나라가 이제 다이어리를 이제 정리를 종종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정산을 받아야 되니까 다이어리 정리를 종종 하는데, 보니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이제 3월 4일이었나요? 그때가 나라 이제 라이브 첫 방송이었는데, 이제 딱 오늘 3월 첫째 주라 어떻게 보면 오늘이 방송 1주년이 되는 셈이에요. 물론 한 이틀 정도 모자라긴 하지만 오늘 이제 1주년 되는 날입니다. 나라 혼자 소소하게 그런 축하하는 마음으로 신나게 오늘은 투스텝으로 그렇게 출근을 하였어요. 네. 혼자서 자축의 의미로, 네, 1년 방송 자축의 의미로 투스텝으로 신나게 출근을 하였습니다. 아, 제가 아직 신참이라 잘 몰랐네요. 괜찮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팔로우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1주년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네. 1주년 축하 감사합니다. 벌써 1년이나 되었어요. 1년이나. 와. 정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라 정말 라이브 할 때 맨 처음에 첫날 나라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막 지각을 해서 허둥지둥 방송에 왔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벌써 1년 전입니다. 와! 핸데르 오탄조비 오메데또! 오메데또! 핸데! 네, 오늘 핸데 생일이죠, 그죠? 와! 출근이라도 말하실 때 소리는 웃으시는 것 같지만 슬프게 들려요. 정답. 장난입니다. 나라 라이브 오는 거 오늘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네. 날씨도 너무 좋고, 일단은 뭔가 일단 연남동이 사실 굉장히 올 때 나라가 공원을 이렇게 지나서 오는데 추웠는데, 오늘 날씨도 따뜻하고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니혼고 스고이! 예! 나라 스고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벤쿄 시마스. 벤쿄 시마스. 이쇼켄메 벤쿄 시마스. 하이. 와, 핸데리도 생일 축하 축하. 해피 벌스데이. 핸데 생일 축하해. 와! 아, 네. 핸데리도 생일 축하. 오, 그렇죠. 오호호호.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뭔가 계약을 하신 분들, 개강을 하신 분들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네, 여러분의 TMI를 올려주세요. 네. 나라와 함께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또 이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교수님 개강 첫날부터 수업한 거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나라는 라이브에 계속 나올 거니까요. 너무 뭐 그거에 대해서는, 네, 이야기 안 하셔도 되시고요. 네, 나랑 뭐 계속 라이브를 할 거니까요. 네, 네, 네. 네, 호호,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다 말했죠? 아, 그래서 뒤에 진과 배토가 있네요. 아, 맞습니다. 나라가 올려둔 것이 아닌데, 네, 뭐 배토는 그렇다 쳐도 진은 저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있네요. 네. 포즈를 저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었을까요? 네, 굉장히 멋지네요. 네, 멋진 포즈. 네, 멋진 포즈를 한 것 취하고 있네요. 이런 느낌일까요? 이런 느낌? 이거 약간 상상도 못할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네, 이런 느낌이군요. 왜 굳이 저런 포즈가 최선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뭐 사람은 각자 자기의 멋에 따라 사는 거니까요. 존중합니다. 네, 취향일 테니까요. 네. 프리티 감사합니다. 사만다. 네. 사만다님. 네, 감사합니다. 사만다. 땡큐. 스타 크리스탈 라인. 땡큐. 헬로 나라. 헬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빨리 좀 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와! 나라 스튜디오 하모니 분들 사랑해요를 번역하면 나라티아 토마로 수타지오와 모니 노방
우리 PD님이 다시 올려주셨어요. 나가라! 자, 또! 마루 스튜디오 노 사랑해요 있죠? 네 사랑해요라고 써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네 아하 아침엔 추운데 낮엔 더워서 옷 입기가 애매. 그쵸? 나라는 사실 지금 롱패딩을 겨울 내내 거의 교복처럼 입고 있었는데 아 롱패딩이 정말 다 좋은데 때때로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좀 갑갑하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막 도롱이같이 입고 다녀야 하니까 그래서 빨리 좀 벗어버리고 싶어요. 롱패딩을 이제 좀 벗어던지고 가벼운 옷 그리고 가벼운 신발 좀 가벼운 옷차림으로 좀 다니고 싶어요. 네 그래서 날씨가 이대로 따뜻해진다면 아마 빨리 날씨가 따뜻해지고 롱패딩을 벗고 좀 더 가벼운 차림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네 롱패딩 그쵸 너무 오래 입은 느낌이에요. 약간 지긋지긋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추우면 생존템밖에 입을 것이 없습니다. 네. 그쵸? 봄이 오니까 봄옷으로 흐흐 그렇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좀 밝고 가벼운 옷으로 입고 싶어요. 다닐 때도 그쵸? 아 지금도 가벼운 차림인걸요 반팔 원피스? 아 그쵸 하지만 이대로 밖에 돌아다니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날씨가 너무 추웠기 때문에 네 이 옷은 스튜디오 와서 입은 옷이고요. 나라는 오늘 롱패딩에 목도리를 두두두두두두두 감고 네 그리고 왔습니다. 마스크도 쓰고 있어서 거의 뭐 눈만 이렇게 꿈벅꿈벅 하고 있었어요. 네 길 가다 본듯 잘 모셨다고요? 네 목도리 마스크 두두두